너 지금 임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임마 자식. 아! 너 이름이 뭐야? 너 또 내 이름 말해야 되는 건가? 말해 말해 빨리. 내 이름은 난처럼 이쁘게 자라라고 해서 난희라고 하고. 난희? 그렇소. 성이 뭐야? 그물 망자를 써서 망난이. 어? 또 시작되는 건가? 이 자식아. 너 자식아 도대체 아이고. 얼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거야? 아 무슨 술을 먹습니까? 저요 술 한 방만 먹어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쓰러져? 그럼요. 정말이야? 당연하죠. 사실이야? 확실합니다. 진짜야? 그럼요. Really? Yes. 까담스키! 아 잠깐만 돼!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를 연속극! 최출연자! 강부자! Oh, you can! 나도 오게! 이 자식 봐라 이거. 와 이 정도 주네. 안영사! 신상명세서 바베! 아이고 이거 미치라는 춤을 틀리고 이 자식이 말이야. 이름 망나니. 그렇지. 망나니. 1980년생. 고등학교 시절 잦은 음주로 정학. 예? 아이고. 정학? 아이고 아이고. 국장님, 예 고등학교 때 정학 맞았을 텐데요. 정학 맞았다며? 정학 정학. 뭐 사실인데 진짜 알겠음군. 뭐? 뭐야? 야. 뭐야 이거 무슨 거짓말이야? 너, 너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속을 썩었겠냐? 너 같은 놈은 좀 더 때려.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더 때려. 맞아야 돼. 아프 죽겠네. 지금 민주화 시대에 용의자를 내가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프지? 여기 여기. 어이구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바람 비는 거야 뭐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허건 날 그냥 바람을 펴가지고 내가 속이 시커매 아주 그냥.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이겠어 아주. 못 살아 이 자식아. 법원 가요. 자식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너 일로 와봐 이 자식아. 이거 한 대 맞아야겠구만. 초코 미니크먼 베이컨 펀치 이 자식아. 뭐야 이거 진짜 아프겠다. 너 이 자식아. 어 이제 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불어봐. 물어보면 다 나와. 이게 뭡니까 이거. 불어봐. 안 봐. 불어요 이런 거. 안 먹었다니까. 너 가중처벌 들어간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이야. 그럼요. 사실이야. 리얼리. 예스. 까담스키. 아따가마데스. 너 유캔. 아따따 쭈게. 케베스 수신료. 2,500원.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해 이 자식아. 안 되겠구만. 안영사. 신상명세서. 발표해! 한 번 더 맞아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때리고 자꾸... 이름 망나니 1980년생 그렇지. 가수 비매니아로서 아, 네, 비 좋아하지 국장님, 얘 비매니아라는데요? 비매니아랍니다! 뭐! 사실이야 진짜야 진짜 비비비비비 어 좋아 어 잘한다 조금씩 0.9367 이 자식 이거 이거 음주 취소 이 자식 벌리겠네 임마 너 그리고 말이야 맨날 또 같이 음주운전한 그 친구랑 또 오늘 술 한잔 하기로 했지? 연락 오기로 했지? 무슨 술을 또 한잔을 저 금연해서 금주 그 술집 사장 있잖아 술 누구야? 술 사장이야? 맞는 거 같은데? 다시 받아 아 시크 말이야 여보세요? 어 그래 나요 아이 뭐 사실이야 진수성찬 야 이거서 안주 제대로 먹는 거야 이거 자식이 지금 알겠... 장난해 지금 음주운전이라고 말이야 아이고 참 아이고 뭐 사실이야 진짜야 뭐 갔어 이거? 이 자식아 이렇게 어려운 분위기 물려주면 어떡하나 아유 진짜 여보세요 김 국장입니다 아이 뭐야 이 자식이 이게 지금 장난하나 이게 조용히 안 돼 이 자식아 안 돼 국장님 뭐랍니까 폰팅하재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지금 Shoot him!
바로 얼어붙어 있는 몸과 마음을 무드려 왔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개그의 신, 악센트를 뒤에 두고 그를 불러봅시다. 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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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악센트 아. 뒤에다 두고 하니까 훨씬 분위기 좋잖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개신! 박수 치면서. 개신! 아우, 분위기 너무 좋아. 아우, 좋아. 오늘 분위기 완전 내 페이스야. 어? 좋아? 그러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신나? 결혼 처음 들어가거든. 그래. 뭐라 그러는 거야? 나 대드는 거야? 아니, 대신. 그래. 자, 네.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우승을 원하느냐? 아, 첫 번째로 그 회사에 같이 직한 신입사원이 이 부장님께 결제 서류를 받으러 갈 때마다 그 맨날 결제 서류 던지고 화내고 대짜 맞고 막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좋은 방법 없습니까, 대신? 정말 그렇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겠다, 웃겨서.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부장님하고 싸워가지고 회사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 밥 안 먹어? 그러니까. 집에 엄마 용돈 안 갖다 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웃겨? 그러니까. 삭막하잖아. 그러니까. 1번 드라이버 결제 서류 접어! 결제 서류! 자, 1번 드라이버 결제! 결제 서류! 자, 부장님한테 결제를 맞을 때 네. 그냥 가니까 혼나는 거야. 웃음을 첨가해 드릴 거야. 아, 웃음을? 자, 부장님 결제해 주십시오. 아, 하트! 아, 하트! 하트! 이게 바로 나의 개그다! 이분이 바로 개신입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은 어떤 우승을? 아, 요즘에 연출해서 그런지 많은 회사원들이 자신 술자리 때문에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하고 속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안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방법 없습니까? 방법이 있다.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개신! 아. 10번 퍼팅, 소주 한잔 줘봐. 10번 퍼팅, 소주잔. 그래, 술을 마실 때 네. 술은 독해. 이 독한 취기를 그냥 네. 그 자리에서 부항으로 바로 빼주면 되는 거야. 부항으로. 자, 술을 마시고 바로 마시고. 부항으로. 아! 이렇게 도끼를 뽑아주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내주자. 어! 도끼를 뽑으면 돼. 도끼. 이게 바로 개그다. 이분이 바로 개신입니다. 그럼 나는 어떡해? 제 친구들 만나보실까요? 얘들아, 나와봐! 난 밸런시아라고 해. 우리 멤버 중에 유일하게 랜드 핀란드 유학파 출신이지. 핀란드 그린 랜드 디즈니 랜드 야 르블루비 야바야바 히바 히바 바야바 핫바 먹고 싶다. 이 뜻은 나 부패해서 안 받아준다? 재밌다. 내 소개를 할 차례인가? 안녕. 내 이름은 유키. 유키 오천이라고 불러줘.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뭐야? 이게 세계에서 딱 7개밖에 없다는 아주 귀한 물방울 다이아라는 yeah. 거야. 이야. Yeah. 갖고 싶어? 네! 가져! 아니, 유키! 일곱 개밖에 없는 걸 주면 어떡해? 우리 집에 여섯 개 더 있어. 안녕! 나 민이라고 해.
얘들아, 나 요즘 발레한다. 아름다워. 그건 그렇고 니들 셋 나 빼고 온천 갔다 왔다며? 서민들의 배트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려고. 난 어제 노천탕이라는 데를 가봤어. 민, 노천탕이 뭐야? 노천탕? 글쎄. 이런 젠장. 아니 왜? 내가 아직도 못 먹어본 탕이 있다. 아이고. 야, 니들은 온천 가서 뭐 하면서 쉬냐? 난 온천에 가면 온탕에 몸을 담그며 명상을 하고. 나도 역시 냉탕에서 기도를 하고. 난 녹차탕 마셔. 아참, 나 니들한테 물어볼 게 생겼어. 뭔데? 요즘 여자들은 애교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애교가 뭐냐? 루이가 애교를 모르는구나. 그게 내가 뭐냐? 이 여학생에게 애교를 알려줄게. 봐, 이거 눌러볼게. 빨리 갈라. 살이 찌거든. 그럼 물만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야야야야, 어? 내 남자친구는 진짜 이상하다. 왜? 나랑 같이 데이트할 때 자기가 돈을 다 써. 내가 지갑이 있을 때도 내 돈은 한 푼도, 단 한 푼도 못 쓰게 하는 거 있지. 왜 그럴까? 좋겠다. 그치? 왜 그래, 근데? 진짜 남자들 이상한 것 같아. 내 남자친구는 나랑 데이트하러 나올 때면 꼭 지갑을 까먹고 안 갖고 나오더라. 그럼 남자친구가 지갑 갖고 오는 날에 돈 다 내지?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래, 그래. 얘들아, 나 어저께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다. 와, 정말 좋겠다. 재밌었어? 근데 내가 짧은 초 미니 스커트를 입고 갔더니 남자친구가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왜 그러지? 불만도 하지. 진짜 왜 그러지? 나도 어제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 진짜? 나도 초 미니 스커트 입고 놀러 갔더니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버리더라. 야, 그럼 바지 입고 가면 만나지니? 그렇지만은 애네. 야야야야, 남자들은 죄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왜? 알았어. 나 지난번에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 갔잖아. 손만 잡고 잔다면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 있지. 남자들은 다 늑대야. 정말 늑대야. 남자들은 진짜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맞아, 맞아. 나도 저번 주에 여행 갔잖아. 진짜? 근데 손만 잡고 잔다 그러더니 손도 안 잡더라. 남자친구가 널 많이 아끼는구나. 맞아.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래, 아우, 괜찮아. 얘들아, 남자들은 왜 이렇게 힘이 좋니? 왜? 내 남자친구 맨날 우리 집에 나 데려다 주잖아. 그치? 근데 어제 우리 집 그 뒤에 가로등 밑에 그 벽 있잖아. 갑자기 그 벽으로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더니 그래서?
여기 무너지더라. 여기 많이 낡았구나. 꼭 그리치면은 안아. 머리에 생쇼를 해, 자식! 누가 귀엽대? 막둥아 바바가. 예, 형님. 이제부터 우리 고생 끝이다. 예, 형님. 내 먼 친척 때는 이대조 할아버지께서 유일한 혈육이 나밖에 없다고 이 도자기를 유산으로 물려주셨다. 우와! 집이 진품 명품과 같이 감정 한번 받아보려고. 형,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형님? 한 100만 원은 나가겠다. 예, 자식! 재수없게 100만 원이라. 그리고 너는 이 자식아, 예술을 돈으로 병가, 이 자식아! 우와, 한번 주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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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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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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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이 자식, 큰일 나, 이 자식. 우와, 아니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큰형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근엽, 전국 건달협회 총무한테 전화 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냐고? 저희 세 명은 정근엽에 껴줄 수가 없답니다. 왜? 저희 셋은 건달이 아니라 장아찌랍니다. 야, 이 자식들! 나쁜 자식들! 우리 보고 장아찌라고? 장아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금부터 삭발식을 거행한다! 형님! 형님! 총대 몇 개! 형님! 의지를 꼭 이룰 필요까지 없는데? 잘라, 이 자식! 잘라. 너는 짱아치 소리를 듣고도 살고 싶어, 이 자식아. 나쁜 자식이. 잘라, 이 자식. 잘라. 형이. 잘라, 이 자식. 잘라, 이 자식. 잘라. 형이. 잘라, 이 자식. 잘라, 이 자식. 잘라, 이 자식. 여보세요. 잘라, 이 자식. 예. 잘라. 다시 껴준답니다. 그만 잘라, 이 자식아! 그만 잘라, 이 자식아! 너 너무 많이 잘랐다. 너 이거 아니다, 이거. 빠박이 형님,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요. 어떤 외국 마술사가 이 온몸에 이 줄로 꽁꽁 묶였는데 이 수갑도 찼는데 3초 안에 탈출을 하더라고요. 너 자식아, 형 장난치는 거야? 아, 이제 똑똑히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자식아! 말이 돼. 안 됩니다, 형님. 말이 돼. 어떻게... 말이 돼, 이 자식! 못 풀립니다, 형님. 어떻게... 묶어봐, 이 자식! 묶어봐! 묶어봐, 이 자식! 형, 진짜로 안 됩니다. 묶어봐, 이 자식! 막둥이, 너 누구였어, 그 사람? 내가 옛날 해봤어, 이 자식! 데이빗 카페트인가 뭔가 했던... 예, 이 자식! 데이빗 카페, 이 자식! 형, 안 됩니다, 진짜로. 예, 이 자식!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짜로 안 됩니다, 형님. 너 근데 머리 너무 많이 잘랐다, 이 자식! 야, 이 자식! 야, 이 자식! 머리가 저기 너무 많다, 이 자식! 야, 이 자식! 묶어봐, 이 자식! 이게 돼, 이 자식! 아니, 형이! 형이 안 됩니다! 꽉꽉 묶어! 하나, 둘, 만, 셋! 알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래켜줄 테니까 묶었어? 예, 형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풀어줘! 풀어봐! 야, 이 자식! 누구야? 빵빵이야! 막둥이야! 누가 나 못들었어? 엄마! 야, 이 자식! 뭔지 뭐야, 이거? 야, 임마, 내무실 청소하라고 했잖아. 왜 청소 안 해? 아, 청소 맨날 나만 합니까, 왜? 이 자식아, 그럼 네가 해야지. 고참이 하냐? 이 자식 웃긴 놈이네 이거. 어? 빠져가지고 너 안 되겠어. 머리 박아. 어떻게 박습니까? 이 자식 계속 토단해. 머리 박으라고! 아, 알겠습니다.
야야야 뭐야 뭐야? 야 막내. 뭐 하는 거야 지금? 야야야 너 빨래 해봤어? 예 빨래 다 해놨습니다 여기. 빨리 줘봐. 여기 있습니다. 야 뭐야 내 빨래는 왜 비닐이 들어있고 이상한 이거 표시까지 있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염물질이라서 격리 소용이 났습니다. 아 진짜 지금 진짜 개념 없네. 야 그건 그렇고 내 팬티 어떻게 됐어? 없습니다. 아 맞아 나 원래 안 입지. 필승! 소영 오셨습니까? 필승! 원래 목소리대로 해주십시오. 나 이거 안 먹히는구만. 오늘 내 책상에 놔뒀던 초코파이가 없어졌다. 내 초코파이 누가 가져갔어? 아니, 아닙니다. 아 진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렇습니다. 안 되겠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직접 손으로 검사를 시작하겠다. 아니 무슨 여자가 남자 몸을 수색합니까? 김시더, 네가 제일 의심스러워. 아, 저 아닙니다, 진짜. 앞으로. 일명 김씨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검문이야, 검문. 어머나, 어머. 어머. 어, 운동 좀 했나 봐. 몸 수색하고 무슨 운동하고 상관 있습니까? 아, 오랫동안 서 있었더니 몸이 좀 뻐근하네. 아, 김씨도. 아니, 검문하다 말고 뭐 하는 짓입니까? 몸이 뻐근해서 그래. 어머 어디 보자. 어머나 어디 보자. 어머 거긴 안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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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마세요. 누군 괴롭히는 사람은 없고? 없어요. 있으면 말해. 아 사람들 보잖아. 몰라. 암탈 부리기. 아 뭐지? 한명호 지현. 너는 내가 믿겠어. 아닙니다! 건물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가는 얼굴이야. 응? 상병호 지헌! 건물해 주십시오! 내가 첫 보면 알지. 상병호 지헌! 들어가! 아, 나 정말. 다음, 막내 장동민. 유병 장동민. 일로 와, 이 자식아. 여기 있습니다. 이 자식 저게 이거 뭐야, 이 자식아. 아, 제 집 건 못 산다니까. 너 이 자식! 아, 한 입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거. 넌 내가 두고 보겠어. 오늘 말이야, 사단장님이 부시 순찰 돈다고 하셨으니까 근무 잘하란 말이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암구 훈련 다시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오전부터 실시. 자, 손들어 움직일 수 온다. 담배. 화랑. 보조선 3부 앞으로. 3부 앞으로. 헛! 이 자식이 사단장님을 암살하려고. 넌 야간 근무 서지 말도록 해라, 알았나? 알겠습니다. 다음 김시더. 일병 김시더. 꼼짝만 손들어 움직여도 쏜다. 나 긴장하고 그래. 안구 하랑! 하랑! 딱딱하게 굴지 마라. 아,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어쩔 거야? 아! 어쩔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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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시덕이가 사랑의 총알을 쐈어. 아, 이거 나도 쏴줘야지 안 되겠구만, 응? 내 사랑의 총알을 받아라!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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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김시더 다! 아, 김시더! 야, 김시더! 아, 야, 김시더! 일로 와라, 일로 다음, 어리버리 장동민! 일명 장동민! 자, 한다.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담배! 어, 담배 여기 있습니다. 자식아, 남고 재라고, 이 자식아! 아, 알겠습니다. 너 안 되겠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네 총 가지고 와. 아, 제 총 근무제에 있습니다. 근무제 총을 왜 두고 와? 아, 좀 이따 또 나가야 돼서 냅두갔습니다. 야, 지금 총을 왜 안 해? 도저히 안 되겠구만 이거. 응? 이 막내가 이 모양인 건 말이지. 너희 고참들하고 연대 책임이야. 알겠습니다. 오지현 장동민, 너희 둘은 이번 주말에 군교육대 갈 준비해. 알았나? 알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넌 우리 집에 인사드릴 준비나 하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들려줄 개그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개그지. 정말 독특한 개그. 전혀 느껴본 적 없는 개그. 온몸에 전율이 오는 개그. 감동이 밀려오는 개그. 우리의 개그를 듣게 되면 귀를 쫑긋이고 반끈으로 힐끗으로 생생생긋해지는 그런 개그지. 지금서부터 3년 뒤
우리 멤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3년 뒤에 자화상을 알려주지. 나 홍경준 84년생 3년 뒤에 난 개콘의 중심이 되고 싶지. 나 성우 84년생 3년 뒤에 난 새로운 대박 코너를 하고 싶지. 나 변기수 84년생 3년 후 난 CF를 찍고 싶지. 나 허동환 69년생 3년 뒤에 난 마흔이지. 웃어 하는 그런 개그지. 앞으로 새해 20기 KBS 개그맨 후배들이 들어오게 되지. 그 20기 후배들에게 과연 우리 선배들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선배들의 한마디를 들어보지. 나 홍경준 84년생 20기 후배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지. 나 성우 84년생 20기 후배들이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지. 나 변기수 84년생 20기 후배들이 자신 있는 개그를 했으면 좋겠지. 나 허동환 69년생 20기 후배들 똑바로 잘 들어. 신선한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팔어. 웃어 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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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웃을 때도 됐는데 안 웃으면 아. 자 이번엔 우리 멤버들의 개인기를 보여주지. 나 홍경준 84년생 김국진이 말 타는 모습을 보여주지. 두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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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랴 어랴. 나 성우 84년생 최양락 버스기사 버전을 보여주지. 안녕하십니까 최향락입니다. 아저씨 이 버스 동대문 가요? 동대문은 지났어 임마. 나 변기수 84년생 마이클 잭슨을 보여주지.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나 허동환 69년생 조성모 모창을 보여주지.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서 당신의 웃음. 하나 기질 정크디고 파크디고 힐끗 안고 생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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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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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웃을 때도 됐는데 안 웃으면 아. 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큰형 그리고 귀여운 우리 막내. 야야야 봐봐라 형제끼리 이렇게 오랜만에 노래방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나. 너무 좋다. 아, 노래 한번 시원하게 불러보자. 그래, 그래. 내가 큰형이니까 노래 먼저 부를게. 네, 자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자 막둥이 비트박스. 아, 자 세윤이 형. 우리 지연이가 그 다음 마이크를 쓸 차례가 나인데 마이크 침이 흠뻑 튀겼네. 장난하냐? 장난해? 넌 지금 네 입에서 나온 침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냐? 너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잔뜩 뿌려놓은 거 아니야 지금? 어, 네 침은 깨끗하니까 음료수로 만들면 되겠다. 어? 나나나나나나나 오지현 침 난 좋아. 야야야야야! 너 인마 막둥이한테 왜 그래? 어, 미안해 형 나도 모르게 그만. 자식이. 야 형제끼리 그게 뭐가 더럽다고 그래. 그냥 그거 그냥 닦아서 그냥 부르면 되는 거잖아. 어 형이 좀 닦아줘. 장난하냐? 장난해? 야 임마 그거 더러운 거 닦다가 병이라도 올리면 어떡하려고 해. 그리고 솔직히 지연이처럼 이래 닦다가 내가 건드려갖고 살짝 나한테 튀어가지고 내가 지연이 애라도 뵈면 어떡하려고. 맞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친구 같다가 애를 매. 지연아 나도 엄마 아빠가 뽀뽀해서 태어난 거야. 아이 거짓말하지 마. 에이 바보야 침하고 침이 만나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아 무슨 아기가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못 믿겠어? 확인시켜줘. 세윤아 여보세요? 산부인과죠? 우리 둘째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 무슨 임신을 해. 아, 나 좀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넌 앞으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돼. 왜? 에이, 애기가 널 닮아야 될 텐데. 지연아 넌 이제 나의 남편이야. 이쪽은 너의 아주버님이셔. 내 동생 잘 부탁하네 어서 봐. 아 무슨 우주방이야. 야 빨리 예약하자. 그래. 1358. 아 나도 4482. 아 4322. 자 노래 불러야지. 노래 나온다. 내 노래 아닌데? 내 노래도 아닌데? 아 이제 내 노래다 내 노래. 아 나 불러야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형들이 분명히 순서대로 예약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예약을 했던 우리 막내 노래가 먼저 나오는구나. 아마도 우리 지원이는 우선 예약 버튼을 누른 모양이다. 장난하냐? 장난해? 너 그렇게까지 해서 노래를 먼저 빨리 부르고 싶냐? 어, 너 지금 가수가 되고 싶은 게라구나. 알았어, 내가 가수 시켜줄게. 일단은 너 얼굴 없는 가수로 성공할 수 있어. 어? 야, 너 그렇게 뭐든지 먼저 하고 싶어서 개그맨 시험도 나보다 먼저 봤냐? 여러분, 얘가 내 선배입니다. 야. 너 임마, 막둥이가 먼저 노래 부를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배 아파? 배 아파. 그게 그렇게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여보세요? 3분이 다녀. 우리 둘째 진동이 시작했어. 아버지 죽으셨대. 좀 괜찮아 됐어. 괜찮아졌어. 넌 앞으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들어야 돼. 아기가 널 닮아야 될 텐데. 지원아, 아기가 건강한 것 같아. 오, 나도 말해. 야, 3분밖에 안 남았다. 빨리 노래 부르자. 그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자, 세윤이 너도 불러. 나나나나. 아, 뭐하지? 이거였고요. 우리 지연이가 아직 노래로 못다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모양이다. 시덕이 형이 노래할 땐 신나게 탬버린 쳐주고 내가 노래할 땐 자기 노래를 찾고 있구나. 장난 아니야? 너 아직도 가수의 꿈을 못 버리셨냐? 어, 너 지금 1분 딱 남겨놓고 노래 불러갖고 2절 끝까지 다 부르려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래, 너 가수해. 가수해. 어? 아시아의 별 보아해. 어? You stick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다 같이! 민망하지? 많이 민망할 거야 너. 원래 네 계획이 다 같이 하면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넌 이러니까 문제야 임마. 형, 동생이 개그만 좀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형한테 덤비는 거야. 덤비는 거야? 오,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해보겠다 이거지. 그래, 한번 해보자. 덤벼라. 해봐. 덤벼. 아, 됐어. 싸우지 마. 아, 배버. 어, 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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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리도 임신을 했어요. 야, 배버. 여기서 병원이죠? 곧 있으면 에일리언이 탄생합니다. 아, 무슨 에일리언 탄생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전차로 우린 우리의 어머님의 이름을 걸고 웃길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자, 옛말에 이르기를 어머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어머님한테 혼난다고 하였습니다. 뭐 한두 번 혼나는 것도 아니죠. 조심들 하십시다. 좋았어. 어머님! 이러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자, 정도령 먼저 웃기시죠. 근데 정도령 손이 무엇이요? 아니, 자, 어머니가 겨울이라고 장갑을 사주셨습니다. 오, 어머니. 뭐 색깔만 따뜻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좋소, 내가 먼저 해보겠어.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잘 맞춰보시오. 보디가드! 뒷파는 거요. 아, 이거 장갑 때문에 안 팔리는데. 자, 이게 뭔지 맞춰보시오. 자. 야구! 전화 받는 거요, 여보세요? 아니, 어머니, 뭘 또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아니, 어머니, 장갑. 아, 이제 벌칙을 기계의 힘을 빌리시는군요. 아니, 이거. 어머니, 뭘 하시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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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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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매번 벌칙이 버라이티 해지십니다, 어머니. 자, 조심들 하십시오. 김대령. 자,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좋았어. 자, 근육이 자. 오! 근육이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아니, 근육이 움직이다니. 오. 유동근? 자, 다행히 못 들었어. 어머님이 기가 나쁘셔서. 다듬느라고 못 드셨습니다. 자,
다음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좋습니다. 어허, 저 몸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오호. 이화여대 앞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만든 근육입니다. 아니, 이화여대에서 근육을 만들면 자. 이대근? 어머니, 또 이분 뭡니까? 아, 웃겨서 이거 꽃! 꽃다발을 주셨어요! 어머님 세대인 이대근! 어떻게 되고? 제가 한번 웃겨보겠습니다. 김도령, 나를 한대 때려주시오! 지금 뭐 하는 거요? 고기 다지는 중이야. 자, 이번에 했어. 자, 이번에 이거. 자, 이게 뭐요? 동그랑땡. 동그랑땡. 이 노래 뭐요, 이거? 어머니, 동그랑땡 다지시오. 아니. 제조기 드레드장이야. 진정한 스타가 되고 싶나? 예. 그렇다면 뭐든 다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뮤지컬 연기를 배우자. 뮤지컬이란 무엇일까? 예. 노래, 연기, 춤, 이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종합예술이야.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제일 먼저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을 하는 거야.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중독성이 강한 개그야. 자, 느낌 살리고 레디, 액션! 로미오, 좋다. 로미오, 내 운명 모두 그대 발 아래 두리리. 로미오? 로미오, 당신 대체 어디 있나요? 좋다. 보고 싶어요. 오, 로미오! 자, 이때 남자. 나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다, 이 자식아! 뭐 이리 연기가 어색해. 지금 경찰청 사람들 찍니? 아, 이래서 용사마가 될 수 있겠어? 아,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응사마도 못 되겠다 이 자식아. 예, 예. 아니, 그리고 연기하는 자식이 머리는 이게 또 뭐야? 이 야채 가게에서 파는 브로콜리야? 머리로 웃기지 말란 말이야. 좋아, 그렇다면 느낌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관객들 반응이 좋아. 그렇다면 아주 대중적인 연기에 빠져보자고. 우리가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해보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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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관객들이 이상해.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네가 오드리, 그리고 네가 소지섭이 돼서 가보는 거야. 예? 좋아, 느낌 살려, 레디. 액션! 지금 노래를 쳐놓고 은채,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순댓국. 아우,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비위가 상한다, 정말. 아우, 나 너 왜 이러니? 어머, 나 왜 이래? 아, 순댓국 보니까 눈물 나려 그랬네? 아들? 유빈아, 아들? 엄마 위로 좀 안 해줄래? 말썽? 아니, 미스터 쳐! 미스터 쳐, 너 머리 왜 이러니? 이거 혹시 수세미니? 아우, 정말 이쁘게 봐줄래? 봐줄 수가 없어, 도저히. 나 또 왜 이러니? 나 또 왜 이래? 아우, 웃음 붙어줄라 그러네? 너 왜 이러지? 미스터 차,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미스터 차? 나도 당신 삐뚤이라고! 야! 야! 어색함도 빛을 타고 나니? 영희는 이게 아니야. 나 이런 기분은 도저히 못해. 오 마이 갓! 오 마이 기준! 자자. 너무 추워서 잠도 안 와.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줄까? 와, 진짜? 와, 최고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백두산 호랑이 무서운!
아니 할미 얘기까지 들어봐. 호랭이 한 마리가 살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떡을 이고 시루떡! 맛있는 시루떡! 그거 맞지? 할미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재밌지. 알았어. 호랭이가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떡을 이고 가는데 고개가 너무 갑자기 여기 앞에 대갈려 고개 맞지? 그냥 쳐들어! 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 담배 값이 500원 인상되는 걸 지켜보겠다. 이거 좀 이따 풀어줘야 되는데 네가 풀었지. 아니 그냥 자자 어찌됐건. 나를 포기해서 자자. 자자 어찌됐건. 에 누구세요? 야 꿈쩍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아니, 누구냐? 임기어 로버트 내놔 임기어. 넌 도대체 누군데? 난 대구는 아니다. 에 대구는 아닌 것 같고. 임기어 합체 로버트 내놔 빨리. 안 돼 이거 할머니가 사준 거야. 에이, 이것만은 안 꺼내려 그랬는데. 에이 칼 칼라파워 뭐야 이거 대구다 대구 대구 아무래도 멍청이 인기야 너 내일 생일이잖아 생일 나 또 생일이야? 그냥 생일 해라 그래서 내가 용돈 모은 걸로 디카 사왔다 디카 와다 빨리 디카. 좀 빨리 디카 갖고 싶다 디카 따라단 그게 무슨 디카야 디지몬 카드 디카 아 아무데도 디카 디카다 디카라고 해 사진 찍어줄게 할머니 나 사진 찍어줄게 섹시하게 아이 포즈 잡지 말고 얼굴만 찍을 거다 아 웃으면 어떡하냐 왜 영정 사진 찍는데 웃으면 어떡하냐 내 자식이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스칼렛 엄마야? 이 외계 생명체의 정체는 뭔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외계인의 무기는 그냥 처먹어와 지켜보겠어가 있어 그리고 조심해요 물지도 몰라요 말도 왜 그래요? 입에서 배꼽 신내가 나요 배꼽 신내냐 이들아 이 할머니도 소년 시절이 있었어 미안해. 이쁜 소년 시절이 아. 그때 추억 생각하면은 너 대구는 추억이라고 있어 이놈아 나는 엄마가 나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나 버리고 엄마 혼자 도망갔을 때가 생각난다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게 걱정이다 나는 엄마 병원에 있을 때 엄마 수술 면제해서 아이나랑 관계가 있어 사랑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없어졌다 그 오빠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오빠! 오빠! 지금 노래처럼 반지 이게 뭐야 미안하다 싸구려다 오빠 그거 끝까지 버리자 버리자 쇼핑의 킹깜빡 안 어벙입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가습기입니다 예. 예. 근데 안 어벙씨 그 가습기 이름이 왜 이거 가습기입니까 이거 아 예. 이게 왜 가습기냐면요 예. 얘가 참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는 애야 아 그렇군요 예. 가습기가 있는 거지 아하 예, 그래서 가습기입니다 가습기가 있어서 가습기군요 예. 그렇게 말하면은 드라이기는 뭡니까 드라이기 예. 그건 도라이기 아 도라이기가 아, 있군요 어쩐지 제가 드라이기 사용하다가 이게 머리가 탄 적이 있었어요 이거 이게 순간 욱합니다 그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예. 자 가습기가 있는 이 가습기 이것도 어디 겁니까 이거 아 이것도 뒤를 봐야 됩니다 예, 예 뒤를 보시면 마데인 베트남 어허 베트남의 그 마데 전자 거군요 아 그게 아니지 아니에요 이거 배트맨이 만든 겁니다 예? 예. 아니 여기 지금 베트남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배트맨 변신하기 예. 전이 베트남 아하
그렇군요. 비밀. 네, 저, 네. 얘기 잘못했는데 예. 비밀이야. 알겠습니다. 자, 자 비밀 위에 누군가가 만든 이 가습기입니다. 배트맨! 배트맨! 네, 네. 아니면 자, 자기 네? 얘기하지 말라는 그 베트남 얘기해보면 어떻게 이거? 재미나 이거. 아니, 자, 자 배트맨이 만든 이 가습기. 예. 예. 자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 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밑에 그 초음파라는 게 있습니다. 어, 초음파요? 어, 예. 초음파가 물을 때리죠. 어, 예. 그죠? 때리면 물이 아프단 말이야. 아프겠죠. 그래도 계속 때리면은 예. 물이 결국 죽습니다. 어허, 그죠? 예. 죽어서 지금 천사가 돼서 지금. 아하. 그런 겁니다. 오. 정말 눈물 없인 못 보는 겁니다. 아유, 이게 참, 예. 천사들이군요. 정말 슬픈 아유, 거예요. 고생해라. 이거 다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얘네들. 아유. 좀 자유롭게 예. 해줘. 그럴까요? 예. 천사들아 이제는 앞으로 행복해. 행복하게 살아. 놀고 있다. 진짜. 그리고 이 가습기, 이게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견고합니다. 예. 다른 제품에 비해 틀리거든요. 틀리죠? 아주... 예. 이거 뭐예요? 왜 쑥 빠지고 이게 뭐, 왜 다 빠져,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건성건성 또 시작들이네, 예? 이거. 어?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난처한 이게 뭐니, 이게?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가 견고해요,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좀. 예? 아, 앞으로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본드로 항상 마무리 지라고 예? 본드를 주든가 할, 그래요? 이게 뭐니, 이게 내가. 자, 본드 꼭 하세요. 상해 예. 아주. 예,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예. 이게 본드 칠해서 이런 실수 안 할 겁니다. 어, 고객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고요. 예.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자, 스팀이 강중약으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아, 요 예. 강중약 조절이, 되, 강약, 중강약. 예. 어. 리듬이 또 붐빠 붐붐빠 어. 왜요? 내가 어, 저 노래 한 곡 해야겠어. 노래? 자, 자 노래 좋죠? 그 예. 랩으로 좀 리듬 있는 랩이요? 어, 어 랩 할 줄 알아요? 자 어. 랩송 원, 투, 쓰리, 포 붐붐붐빠빠 붐빠 붐붐빠 누가 나를 안오봉이라 하지만 난 오봉이 아니야 어. 절대 오봉하지 않아 나는 띨띨해 이야, 안호봉 씨. 예. 와 랩도 상당히 잘하시네요. 그냥 예. 근데 이 집 때 예. 있던 거야. 아 이것도 음반에 있던 거예요 이거? 그럼. 근데 음반. 제가 레코드점 가봤는데 안호봉 씨 음반 찾을 수가 없던데 이거? 아 그게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예.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예. 다 나한테 왔어. 아하. 예. 다 반품됐었군요. 어 반품, 반품. 반품됐는데 아. 왜 좋으세요? 그럼 다 내 건데 그게. 자. 안호봉 씨 바보 확실합니다. 바보 확실해요. 바보 아니래. 자, 이 가습기. 자, 이 예. 안에 보시면 물통이 있어요. 어. 자, 물통에 선이 있습니다. 물은 이 선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선 조절을 예.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물을. 왜? 근데. 왜? 또 여자들이 그렇게 나한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렇게 넘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뭐해? 이미 내 선은 높아만 지는데. 짠아방 씨, 예? 여자들이 그렇게 선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아우, 부끄럽고 주책 맞고 이제는. 아우, 짠아방 씨, 제가 옆에 있다는 자체가 지금 제가 부끄러워요. 아유. 어차피 부끄러운 존재니까요. 아유. 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안호봉 씨만의 비결! 목젖? 목젖! 자, 목젖에 있었군요. 자, 그 목적 고객분들한테 자, 한번 써주세요! 어떻게 여성분들 안호봉 뾰족한 목젖에 한번 찔려보시겠습니까? 자! 괜찮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빠져봅시다! 자! 목젖 들어갑니다, 자! 목젖! 어. 어우! 어우, 목젖이 글래머야? 와! 야, 목젖이 말을 한, 어우! 말을 합니다! 아우, 쏠린다. 어우! 이 정도만. 아, 그만하세요. 어. 예. 와, 안호봉 씨 목젖에 예, 여자들의 다침을 꼬닥꼬닥 생겨요. 예, 적당히 하시고요. 예, 또 제가 듣기로 이 가습기 또 게임 기능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요거 게임 기능 예. 되거든요. 아, 요거 그 소풍놀이 되거든. 소풍놀이요? 어, 소풍놀이. 자. 랄랄랄랄랄. 아, 아우, 아, 배고파. 소풍놀이. 아우, 배고파. 뭐예요, 이게? 밥 먹어야겠다. 아, 도시락이군요, 예. 이거. 예. 이건 뭐야? 아우, 진짜. 야. 자, 이 코드는 뭐예요, 이거? 아, 포크! 자! 자, 김밥도 먹고요. 예. 우와, 뭐예요? 목이 말 뭐예요? 보온병이군요 이거. 자 물도 먹고요. 예. 뭐예요? 뭘 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소풍 아 마왕이야! 야! 내 마왕이 뭘 보이군요! 자 소풍놀이 가능한 가습기 여러분들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자 지금까지 깜빡 홈쇼핑의 김깜빡 안어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도 됐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 반에서 특별하게 반장 선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반장! 자, 반장이 될 사람은 어떻게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요, 선생님요, 저요! 어, 그래, 진영이. 저는요,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우리 로타리 김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디 갔지? 보이질 않네. 아무리 생각해도 경비 아저씨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만. 그까짓 거 반장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권진영을 추천합니다. 뭐야? 권진영 반대요 나는. 아니 왜 반대요? 진영이는 이 명란젓 냄새가 나서 입에서 네. 반대. 왜요? 무슨 나한테 명란젓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명란젓 갖고 다니잖아.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가씨 박대기도 여가씨. 명란젓이네. 이게 뭐예요? 아니 장난 그만 치고 앉으세요. 자 반장이 될 사람을 추천해 보세요. 선생님. 아유 그래. 반장이라면요. 어? 모름지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그런 인물이라 하면 우리 반에서는 바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아유, 그래 고맙다. 그래. 그래서 선생님께서요. 어? 선생도 하고 반장도 하고 니 혼자 다 해먹어라. 방송 국장도 하고 사장도 하고 다 해먹어. 야, 다중아! 너 버릇 없게 선생님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아유, 역시 우리 진영이밖에 없어. 네가 다 해먹으니까 좋아? 들어가요, 선생님. 저는 정신이 없어요. 아유, 까이까가. 이야. 한장 깔까 뭐 아무나 대충하면 되는 거지 뭘 그를. 아이고야. 야, 빨리 들어가세요. 아유. 뭐야 이거 또 들어. 아유 나 또 들어와서 내가 또 딴 일 할 수가 없구먼 이건 또. 아니 딴 일 하면 뭐 하실 건데요? 내가 이참에 그 커플들 이거 맺어주는 내가 커플 매니저 내가 하려고 내가. 뭘 뭐야? 커플 매니저는 뭐 아무나예요? 아유 커플 매니저 깔까 그냥 대충 거 늙어 빠진 것들 그냥 데려다가. 야, 급한 놈부터 그냥 시장 가보내면 되는 거지 깔깔 뭘. 아니 안 그래? 깔깔가.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그렇게 커플 매니저 했다가는 뉴스에 나와요. 맞죠. 뉴스 깔깔 그럼 내가 뉴스 진행하는 앵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앵커. 앵커는 아무나 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앵커를 하지. 앵커 깔깔 그냥 대충 뭐 2대8 가름 맡아고 그냥 뭐 그 분위기 잡고 얘기하면 되는 거 깔깔 뭘. 9시 뉴스에 깔 겁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경제가 뭐 깔까 밤낮 어려운 걸 뭘 알려고 들어. 깔끔은 대충 넘어갑시다. 뭘 대충 넘어가요? 그렇게 앵커를 하면 어떡해요? 그럼 앵커도 때려치고 그럼 그거 뭐야 날씨 그거 떠드는 거 기상캐스터 하면 될 거 아니야? 야 갈수록 가가 아니라 기상캐스터는 아무나 해요. 기상캐스터 깔끔 대충 날씨나 얘기하면 되는 거 그거 뭐 내일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의 날씨는 깔끔 뭐 내일 대봐야 하는 거지 뭘. 깔끔 뭐 지가 해봐야 눈밖에도 오겠어 뭘. 뭐 그냥 언제나 맞아서 들었나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그냥. 뭘 대충 넘어가. 그러니까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깔끔 뭐 겨울이니까 춥겠지 뭘. 아유 깔끔. 아유 정신없어. 뭐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TV를 사랑하는 나는요 케이블카이. 어 그래 반갑다. 오 케이블가이. 선생님 저도 반장 선거에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제 272회 반장을 추첨하겠어요. 준비하시고 써보세요. 너! 선생님 저 화살을 맞았나 봐요. 좀 뽑아주세요. 좀 뽑아주세요. 그래 내가 뽑아줄게. 뿜.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최한각입니다. 왜 저 웃기는 소리 이거. 그럼 제가 이 스카우터를 이용해서 누가 반장이 될 사람인지 찾아보겠어요. 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도로레리 도로레리 떠던 떠던 떠. 뭐야? 너 뭐야? 짐은 미르기니라 관심법이야 관심법. 이 사람이야. 들어가 들어가. 어? 좋아요.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전 원하는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자, 도와주게 친구. 그래. 자.
돈대 길이 길이 돈대 길이 길이 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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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선생님 전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아유 정신없어. 왜 이래. 한류의 부의 주역 필사마예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어수선한 거죠? 아니 저 카메라들은 다 뭐예요? 어? 아 연애 가진 게 더 놓치게 왔어. 저기요 저도 사생활이 있어요. 사생활 좀 그만 쫓아다니세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뭐 하는 거예요? 반장 선거하는데. 반장? 저는 스케줄이 많아서 반장 못합니다. 매니저랑 다 얘기 됐습니까? 에? 누가 반장 시켜준대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뭐예요? 제 사인입니다. 그거면 됐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예요 이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에? 나 필사마예요. 필사마. 대한민국 최고의 용기자 필사마. 에? 반장 안 시켜줄 겁니까? 네. 아유 정신없어. 보면 아무게 정신없어요. 얘들아 어? 내가 뭐 굳이 반장을 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지하장사 소시지 사왔어. 우와, 지하장사 소시지. 지하장사 소시지. 지하장사 소시지.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반장 선거하는데 소세지 같은 거 나눠주고 어? 그런 거 나눠줘서 대가 써? 간지러워서 못 써? 어? 적어도 요 정도는 나눠줘. 동네 어? 도움 좀 되게 해먹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 왜냐? 이것이 있으니까 요다리 요다리. 얘들아 너희들 먹을 것에 현혹되어선 안 돼. 너희들은 학생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돼. 연필이야 연필. 얘들아 다중이 공부해야 돼. 다중이 연필도 이런 거 나눠줘서 간지러워서 공부나 하겠어? 어? 적어도 요 정도는 딱 나눠줘야 아따 애들 공부에 도움 좀 되었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 왜냐 요 연필이 있으니까 로타리 로타리. 로타리 실망해요. 어 반장 선거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한테 금품 살포나 하고. 어? 선생님 것도 갖고 왔어. 품필. 뭐? 어? 로타리 로타리. 이것이 박준영입니다. 앉아 빨리. 선생님. 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야! 어우, 너무 충격적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어휴 그래 복학생. 선생님 반장이 될 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빠트려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야? 뭔데? 바로 최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센스! 어우 야 이 각 봐라. 이 정도 센스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우 대단하다. 얘들아 난 말이야 반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왠 줄 알아? 왜? 선생님께서 유일하게 날 인정하셨거든. 아니 내가?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까?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았어. 인정을 했다는 거지? 응? 선생님께서 날 인정하신 그 증거! 참 잘했어요 도장이야! 너희들 똑똑히 알아도 내가 받아쓰기 문제를 두 문제만 더 틀렸다면 어머니 도와주세요 도장을 받았을 거라고. 야 생각난다. 아직도 날 인정하지 못하는 눈치인데 좋아. 그렇다면 최첨단 과학 기술로 누가 반장이 적합한지 알아보는 건 어때? 오. 선생 괜찮지? 좋아. 좋아. 최첨단 과학 기술이야. 최첨단 과학 기술? 볼펜 탐지기야. 아니 이거 야 그 만든 거 아니야? 너희들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볼펜 탐지기는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돼 있어. 일명 방구 탐지기라고 불리지. 뭐? 몰래 방구 끼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자, 그럼 쪽집게다 쪽집게야. 이제 이 볼펜 끝이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반장이 되는 거야. 자, 너 방구 끼네. 오늘부터 반장해. 어쩔 수 없어 이건 과학이야. 내일부터 봉숭아학당 아이디어 회의할 때 나와. 야야야야
너희들 지금 내가 복학생이라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답하지 마! 큰일 난다. 난 말이야 요즘에 최신 유행하는 탭댄스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야. 어? 탭댄스를 배워? 좋아,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탭댄스 보여줄까? 좋아, 일단은 탭댄스 슈즈부터 갈아신어야겠지. 아니 탭댄스 슈즈가 뭐야? 아니. 어? 깡통 탭댄스 와요! 자 이제 내가 최신 유행하는 스윙 재즈 곡과 함께 스윙 재즈 곡과 함께 내가 탭댄스를 보여줄게. 오케이. 최신 유행하는 스윙 재즈 곡이야. 초코가 외로워 코코를 찾네. 코코가 외로워 초코를 만나네. 야 이 녀석아 지금 수업시간에 장난하는 거. 선생님 또 클라퍼.